악어를 사랑하시는, 사실 그는 악어를 사랑하신다. 열받는 게 바지가 우리나라 군복이야. 옛날 군복. 피자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아니 보면 몰라? 저 바디 쉐입이 괜히 되는 것 같아? 저 바디 쉐입은 저렇게 피자를 좋아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바디 쉐입이에요. 인스타 댓글 창 근황. 뭔 보기가 그렇게 많아. 아니 모기가 왜 이렇게 많아? 미친 거 아니야? 세상에 미쳤다. 타격감 지리네. 여자 마네킹 팝니다. 딸이 이걸 너무 무서워해요. 돈 돌려받고 싶습니다. 당신이 딸한테 마네킹이 팔렸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다락방에 2주 동안 숨겨놓은 뒤 꺼내서 딸이 자고 있을 때 다시 방에 갖다 놓으면 100달러 드리겠대. 딸 놀래키기 챌린지. 산주님 저런 말 하나요? 내가 우리 딸이 갑자기 뭐 무서워하는 게 있더라고. 아기 상어 뚜뚜루뚜 하는 거 있잖아. 그냥 재밌어. 하지 말라는데도. 자리가 우리. 이렇게 따로 있으면은 안 울어. 이게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으 이거처럼. 근데 저 머리를 떼고 이 하관이랑 분리를 시켜놓으면은. 안 울어. 따로따로는 안 무서운데 합쳐서만 무서운가? 그래서 합쳐 놓으면 봐봐. 이거를 그래서 왜 무서운가 했더니 자기가 딱 들었을 때 좀 움직이면 입이 다치잖아. 그때 자기 손을 이렇게 물었나 봐 애가. 그게 무서웠나 봐. 아프진 않은데 그 사실이 좀 무서웠나 봐. 물렸다는 사실이. 여기서 공포를 극복한 줄 알았어. 근데 딱 다치는데? 왜 그런 거야? 저기 컵 자기가 이렇게 잡았는데 뚜껑이 닫혀서 자기 손을 깨버렸잖아. 내가 물려서 아파하는 것도 울더라. 순간 도와줘. 아. 아, 너무 재밌어. 아, 저는 왜 100달러 안 주나요? 100달러 빨리 주세요. Oh no. No. 삼성 S23 울트라 스캠이래. 야, 저 짤 또 뭐야? 저번에 본 거 같은데. 애플로 엉덩이를 극적극적. 와, 미쳤다 디스플레이. Now! 뭘 지금 당장 하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디즈니 픽사에서 만든 Now입니다. 그럴싸하네요. 오타쿠 고로시 버튼이래. 스포티파이 암살 버튼 무섭다. 조심해라. 버튼 한번 잘못 누르면 큰일 나는 것이야. 크롬캐스트 조심하세요. 이 스포티파이 말고도 요즘에는 전부 다 이런 버튼이 있어. 어? 조심해야 됩니다. 영상 재생할 때. 인스타 VS 현실. 잠깐만 멈추면서 보자고? 쥐새끼 개맞네요. 쓰레기통인데 갈려버린 건 뭐야? 쓰레기통이 아예 부서졌는데? 아우 주무시는 건가요? 노상 방뇨는 뭐
물난리 많이 나가지고 뭐야. 워터파크 갈 필요가 없는데요. 뭐 호텔도? 아예 그냥 신발을 벗고 계시는데? 재밌어 보여. 수상도시 수상도시. 아니 저기요 물을 거기서 여기로 버리면 어디로. 예. 와 진짜 한 대도 안 맞네. 와. 에? 오 진짜 신기하다. 나는 저런 거 할 때마다 궁금한 게 이렇게 휘둘러도 안 맞나? 이렇게 지르는 건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막 이렇게 너무 동작이 커서 다 피하나? 아 뭔가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뭔가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아니면 이렇게 지른 다음에 이렇게 쏙 그것도 안 되겠지? 다 막기 전까지는 다 계획이 있는 건데. 2010년 in Japan, 2023년 코리아.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일본이 10년 후 한국이 미래라고 하잖아. 딱 10년 후쯤 딱 되는 것 같은데 어째? 그지? 배필 2042 만원 할인이네. 84% 할인. 와 사전 예약까지 했대. 하나 팬이니까 뭐 그런 수주라고 할 뻔. 나도 근데 배필 2042를 했다가 그 뽕 있잖아. 그때 그 트레일러 기억나세요? 잠깐만. 이거였나요? 진짜 이때만 해도 지렸는데. 이거를 트레일러로 만들어줄 줄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 현실성은 없지만 약간 저렇게 게임 플레이를 하는 게이머들한테 리스펙을 보낸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 생각에. 근데 이제 게임이 잘 안 나왔어. 근데 요즘엔 또 재밌다고 하더라고. 이 사람 되게 웃기잖아. 마이크가 안 들려. 저런 사람을 실망시키다니. 이번에 그 배필 하는 거 좀 봤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 그 배필이 주는 그 재미 있잖아. 그게 있긴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만 원에 해가지고 하면 나쁘지 않을 듯. 그니까 좀만 기다리면 11만 원이 만 원이 되는데. 사전 예약하신 분들 화이팅입니다. 돈 11만 원 내고 얼리 업섹스 돼가지고 얼리 어댑터 돼가지고 그 뭐라고 하죠? 먼저 그 1세대 경험해가지고 잘못되는 거 뭐라고 하지? 왜 시험 때 쓰냐고. 나중에 1년 후에 제대로 이제 게임 딱 나올 때 만 원 주고 할 수 있는데. 밀면에서 종종 보이는 폭발짤 원본. 야야야 하지마. 엄마. 야, 근데 저게 뭐 어떻게 저렇게 터지냐? 아니 아무리 저게 팝콘이어도 예를 들면 아니 그 콘 하나가 터지는데 무슨 수류탄도 아니고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옥수수 위험하네. 야, 근데 집에 아예 터져버려. 와 옥수수 무섭네. 인성 좋아. 결혼 생각까지 했는데 고민이 많아졌다. 왜요? 깜빡이 없이 끼어드는 차에 애미 재산날인가 패드립한 남친 정말 좋은 사람 맞을까요? 좀 말이 좀 심하긴 했는데 저도 저렇게까지 심하게 얘기 안 해요. 근데 다만 가끔씩 이제 저도 이렇게 아 미쳤나 진짜 왜 저래 이렇게까지는 하거든요. 저도 이게 마음이 갑자기 막 이게 막 내 목숨에 위협을 받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야 저 여자보고 한번 운전해보라 그래. 저 여자보고 운전한 다음에 똑같은 상황 재현시켜줘봐. 자기는 뭐 안 하나. 어떤 차였더라? QM3였나 뭔가 이렇게 실선이 있고 이게 내가 2차선에 있었어. 여기 이렇게 있었다 내가. 근데 이제 1차선이 보통 이렇게 있잖아. 그럼 차가 보통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중간에 예를 들면. 근데 이 새끼가 이렇게 내 차선까지 침범해가지고 진짜 사이드미러 닿을 정도로 온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더라고. 미친놈인 줄 알았어. 근데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부모님 재산날인가까지는 안 하고 미쳤나 진짜 왜 저래 하면서 봤는데 국산 SUV였던 것 같긴 해. BMW인가 했는데 BMW가 아니었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탱크가 하나밖에 안 보여서 저 예, 아니야 한 대잖아. 왜 이래? 자 조용. 퀘스트 3로 주방 꾸미기. 재밌는 거 같아 이거. 고양이가 많아졌어.
막 물도 나오고, 피자도 있고, 음료수도 많고. 야, 이럴 거면 그냥 여자친구도 만들어, 여자친구도. 여친도 만들라고, 여친도. 저기, 자주 보던 고양이가 있네. 아, 쓰레기도 여기서 분리수거 하는 거야. 아, 쓰레기 분리수거 해야지, 그럼. 디지털 쓰레기. 아, 재밌다, 근데. 되팔렘을 옹호하는 국가? 리셀 테크. 한정판 등 소장 가치가 높은 제품을 구매 후 웃돈을 얹어 대판매하는 재테크. MZ 세대들은 리셀 열풍을 주도하며 리셀 시장을 통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신발 되팔고 50 벌어서 할 말이 없네요. 저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아, 세금까지 떼먹는다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산 다음에 내가 잘 쓰다가 혹은 보관하다가 1년 후에 파는 거는 그건 리셀이야, 리셀이 아니야? 당근마켓이나 뭐 그런 거. 어디까지가 되팔이고 어디까지가 아니냐는 거예요. 사재기를 했는데 만약에 사재기를 만약에 100개를 해가지고 100개를 직원들 주고 우리 가족들 주고 몇 개는 다시 팔 수도 있는 거고. 나의 의도가 선이었느냐 악연이냐에 따라 다른 거야? 사땅값 그대로 주고 팔면 그냥 중고거래지. 그러면은 주식이라든지 아파트 부동산 같은 것도 리셀 테크 아니야? 산 다음에 비싸게 파는 거잖아. 가격 오르면 비싸게 팔잖아. 난 잘 모르겠어. 나는 잘 몰라 이런 거. 경제에 잘 몰라가지고. 아, 이런 거 슈카월드님이 딱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경제에 좀 잘 아는 사람. 열받긴 할 것 같아. 이런 게 신발이 많다며, 신발. 나이키나 이런 데 신발 한정판 나오면은 바로 구매한 다음에 가격이 엄청 뛰더만. 신발 사실 나는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그 신발을 또 재밌는 게 사다가 안 신고 상자 같은 데 이렇게 밖에서 보이는 거 있잖아. 투명 박스에 보관해놔서 그냥 구경하더라? 아니, 안 신을 거면 그걸 왜 사? 컬렉션이겠지, 아마? 그런데 나는 그거 잘 이해 못하겠어. 차라리 피규어를 사든지. 신발은 신어야 되는데. 돈 많은가 봐. 형도 뒤에 헤드셋은 안 쓰고 장식하잖아. 저건 그리고 이제 저거는 제가 협찬을 받은 거라. 아, 저건 GSP 협찬 받은 것들이라서 이것도 제가 다 이것저것 써보라고 모든 제품 라인을 다 주셔가지고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아니, 산 게 아니고 받은 거야. 받은 거고. 맞네. 나도 컨트롤러 많거든. 생각해보면 여기 컨트롤러 되게 많아. 손 닿는 곳에 지금 컨트롤러가 몇 개야 지금. 이거 말고 한 7개인가 더 있어.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한정판 사는 이유를 알겠네요. 저도 근데 한번 이 리셀테크를 당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그 사이버펑크 나올 때쯤 그때 3080이 나왔거든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근데 그게 구하기가 어려웠어, 그때 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리셀하는 사람한테 가서 샀어, 그거를. 한 10만원 웃돈 더 주고 샀어. 그때 당시 내가 10만원 더 내고 샀는데 참 다행인 게 그 이후로 더 비싸지더라고. 엄청 비싸졌거든 그때. 지금은 또 가격이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100만원짜리를 막 200만원 넘게 팔고 그랬었어. 나는 근데 그거를 내가 쓰려고, 내가 방송에서 쓰려고 그걸 살려고 했거든. 근데 구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면 근데 싸게 샀다고 생각이 들었어. 남백에 나중에 300에 팔아도 팔렸었어. 난 내가 쓰려고 샀어. 지금도 내 컴퓨터에 박혀있어요 그게. 리셀러가 다시 달라고 안 하던가요? 그러진 않았어.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비싸졌으니까 돈 더 내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쉬워했겠지 근데? 와, 돈 더 뛰네? 요즘에는 리셀러가 취소하고 돈 더 달라고 해요? 아주 그냥 대놓고 판매업이네 그건. 용팔이 아니야 용팔이? 유사 용팔인데? 방탄소년단 이름이 방시혁이 탄생시킨 소년단이라는 뜻인 걸 알고 더 경악함. 진짜? 진짜 방탄소년단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옛날에 했던 그 게임 있는데, 어릴 때 했던 이 로스트 사가라는 게임 있는데, 이 로스트 사가에 이 방탄소년단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어. 그때.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뭐 완전 개떡상 했겠죠,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거 팔지도 못해. 그때 당시 팔고 다시 안 팔어. 그래서 이걸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근데 게임이 망해서. 망했나? 요즘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여친과 키 차이가 30cm 이상 차이 나면 정수리를 테이블로 쓸 수 있습니다. 댐! 내 전용 테이블. 아, 너무 좋고요. 저도 우리 와이프랑 키가 나도 키가 이 정도 차이 나는데. 샐러드님 키가 몇이지? 응. 키가 몇이라고? 지금 방송에서 내 키 밝히려고?
100? 아니 뭐 어때? 어. 99.2. 열심히 가고. 아예 알겠습니다. 끊을게요. 어, 한 160인가 봐. 그럼 20cm 정도 차이, 23cm 정도 차이 나네요. 요즘 챗 GPT 근황. 앵무새 불쌍해라고 했는데 이 사진은 파프리카나 호박과 같은 채소의 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진에 앵무새 형상이 닮아 있어서 그런 농담을 하신 것 같네요. 창의적인 발상이에요. 라면서 이제 가로 안에 구라치지 마 인간아 이러는 것 같아요. 야 얘 보고 캡처하라 그래 이제. 왜 우리가 계속 눌러야 돼 캡처. 이거를 파악하네. 세상 무서워졌네. SF 스틸컷에 어몽어스 로고 넣기래. 오! 오! 어딘가 있어 임포스터가. 에일리언인데 어 지금 회의하는 거고요. 투표. 아 재밌네. 의대 정원이 모임. 의대에만 정원을 조성해 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님? 다른 단과대 학생들도 아름다운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주세요.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그 뉴스인데요. 저출산 해결법. 부부인데 애 안 낳고 반려동물 키우면 세금 준내 세게 때려야 함. 그냥 애를 낳으면 지원이 아니고 애를 안 낳으면 지옥이 되게 해야 출산율 올라간다. 부부인데 애 안 낳고? 야 그럼 결혼 안 하지 바보야. 부부인데 그럼 싱글은 세금 더 세게 때릴 거야? 근데 저는 저번에 말했던 게 괜찮은 것 같아. 저번에 말했던 그 이제 인구 절벽이니까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계속 징병제를 유지하면은 그럼 이제 여자를 군대를 보내게 하고 징병을 하고 나중에 한 몇십 년 후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애를 낳으면은 여자는 징병 안 하는 거야. 다른 나라처럼. 그거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많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애를 둘 아니면 셋 낳으면은 남자도 군대 안 가고 그러면 다들 군대 안 가려고 애기 낳지 않을까? 애 낳고 싶은 남자? 애를 낳고 싶으면 안 되고 애를 낳아줄 여자를 찾아야지. 애를 낳고 싶으면 VR 테스트 하시고. 군대에서 결혼해서 애 낳으면 조기 면역이냐고?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런 것까지는 난 잘 모르겠고. 애를 낳고 안 돌보면. 근데 그런 문제도 있겠다. 그냥 진짜 군대 안 가려고 애만 낳고 그냥 막 진짜 막 내팽겨치거나 그러면은 그건 또 그렇긴 하네요. 막 그 옛날 악마도 울고 갈 네이버 지식인 질문글 있잖아. 아기를 입양한 다음에 부동산 그거 신청한 다음에 파양해도 문제 없을까요? 뭐 이런 네이버 지식인 질문글 있었거든. Because when the sun shines, we shine together. Told you I'll be here forever. 누가 노래하는지 지금 맞추래. 아. Because when the sun shines, we shine. 일단 1번은 아니야. 일단 1번은 아니야. 왜냐면 1번은 너무 오버액션해. 2번도 아니야. 2번도 아니고. Because when the sun shines, we shine together. 7번도 아니다. Because 6번도 아니다. 3번도 아니고. 4번 같아. 4번. 5번도 아니야. 4번. Said I'll always be a friend. 아니 여러분 잘 봐요. 여기서 4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세요. Because when the sun shines, we shine together. Told you I'll be here forever. Said I'll always be a friend. 어 6번도 맞는 것 같다. 6번도 맞는 것 같은데. Because when the sun shines, we shine together. Told you I'll be here forever. Said I'll always be a friend. 아씨 모르겠다. 4번 아니면 6번인데? 답 뭐야? 4번이야? 아니 씨 이거 우리가 누른 거고 이거 뭐야 이거? 뭐 댓글 없어? 답이 없는데? 영상 마지막에 뭐 없냐고? 없어. 아 뭐야 씨 이거 답이 뭔데? 아 이거 미스터리네. 답을 안 알려줘 씨. 4번 아니면 6번인데 유튜브 빵꾸쟁이는 알 수도 있어. 댓글 좀 달아주세요. 누군지. 매미가 붙어있네요. 아이고 울고 있어. 어떻게. Please, dude.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재밌다. 마지막에 뭐 맞았는데? 와. 와. 이걸 못 듣나? 미친 거 아님? 개못해.
뭐야 뭐야 왜 만졌어? 아 허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뜨겁나 보다. 진짜야? 아 진짜야? 어! 아이고 안녕 잘가. 이거 애플키어 되나요? 응 안돼 돌아가. 뉴욕? 효과음 개열받네. 뉴욕? 뉴욕? 아, 왜들 이런 거야? 유기온가? It's always better to go second because you can't attack on your first turn. All right, fucking. 욕망의 항아리. What? 뭐야? Are you fucking kidding me? 뭐 했는데? 저기요? 지금 뭐야? 갑자기 해지는 거야? 갑자기 해지? 아, 액조디야? 아, 액조디야 나와버렸네? 아, 진짜네? 끝났네?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저거? I don't understand your obsession with fondling boobs. I'd let you touch mine if you save my cat. Of course, in case you don't. I got a Glock in my Rari. Hey, 17 shots, no 38.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해되기 시작한다고? 불닭볶음면. 야야야야. 아! 아 열받네. 물에 피자 말아 먹어야겠대. 아 열받네. 따봉까지 하네. 산주님 팀포님 처음에 비오셨다가 점점 호감 쌓으시더니 빅지지 엔지니어에서 호감 맥스 찍으신 것 같네요. 확실히 옛날 팀포님은 좀 약간 좀 찐따스러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근데 요즘에 팀포님은 어우야 잘나가 좋아 좋아. 근데 게임은 저번에 한번 방송에서 해봤는데 재미없더라고. 그냥 팀포는 밈이야. 빅지지 엔지니어가 뭐냐고? 아, 좀 보여줘야 돼? 이거 이건 또 뭐야? 아하 이거 참. 아하 이거 참. 에헤이 에헤이. 얘기할 거 있으니까 밥 먹자는 워렌 버핏과 미친 파티 할 거니까 몸만 오라는 일론 머스크, AI로 만든 가상 이세계 체험하러 오라는 젠슨 황,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게 되는 마크 주커버그. 여러분은 뭡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젠슨 황님은 아니에요. AI? 별로. 미친 파티 할 거니까 몸만 오라는 일론 머스크 형님. 거기에 엠버거드 님이 그 코스프레하고 뭐 그런 거면은 아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근데 딱히 도움은 안 될 것 같아. 그냥 노는 느낌이라 저는 돈 벌 거면 내 미래를 위해서는 워렌 버핏 형님한테 가서 주식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일단 1번이 저는 맞는데 근데 솔직히 그냥 궁금증 그 자체만으로는 마크 주커버그 형님이 가면을 벗고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려주는 것도 궁금하긴 한데 사실 이거는 판타지니까 만약에 진짜로 연락이 왔다면 정말로 내가 가야 될 나의 인생의 기회라고 치면 워렌 버핏이고 재미를 따지면 마크 주커버그 형님이고 결혼을 안 했으면 일론 머스크 형님인데 결혼했으니까 머리로는 1번인데 가슴으로는 4번이야 그리고 하체로는 2번이고 자, 네. 브라 유저 여러분 실시간 피자 시켰는데 브라 짜러 왔다 이거 뭐냐 제목 없음 맛있게 브라 유저분이 피자 배달을 하셨나 봐 이거 세 개를 집에 가지고 계신가 본데? 저 갤러리에 또 올라오는 거 아니야? 아 야발 알바하다가 잘못 보내가지고 망했다 불붕이 하면서 올라왔는데 이제 당사자 올라오는 거죠 골 때리는 공포영화 시사회래 참석자의 안전 귀가를 위해 택시비 최대 3만원까지 지원 이름 그대로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시사회
이벤트에 당첨된 1위는 약 150석 규모의 상영관을 러닝타임 내내 독점하여 독보적인 컨셉의 빙의 게임과 비주얼로 재미와 스릴이 휘몰아치는 영화의 다이내믹한 묘미를 오롯이 만끽할 수 있다. 딱 한 명을 위한 이벤트야? 이벤트 자체는 취지는 좋은데 한 명밖에 못 본다는 게 좀 아쉽다. 아쉬운 건지 그 한 명한테 좋은 건지 아무튼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무섭겠다. 야. 저 3일 전에 상영했어요 시사회. 저 궁금하다 당첨자가 누군지. 1인 시사회 당첨자 떴다 나오네요. 이채땡님 3,000명 중에 한 명. 야, 야, 재밌겠다. 3,000분의 1. 야, 복권사다 복권사. 후기가 좀 궁금한데. 어, 경쟁률 뚫은 후기. 어, 이분인가봐. 우연히 본 이벤트에 포부를 썼는데, 어, 했는데 된 거야. 그래가지고 무서울 거라고 겁먹고 안 보기엔 아까울 영화였어요. 어, 전개도 좋고 재밌었다. 야, 이거 바이럴? 이거 광고 아닙니다. 뭐 뒷광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저도 그냥 본 건데 광고 잘했다. 어, 이거 내가 보게 됐으니까 결국에 어디선가 많이 본 장소들. 뭐 블루아카이브인가 그거예요? 아,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항상 저기 옥상에 많이 나와 애들 꼭. 그리고 찐따 같은 남자 주인공이랑 잘생 이쁜 여자 주인공 둘이서만 딱 지내고 막 딱 둘이서만 있어 저 넓은 옥상에. 그리고 여기는 그 저기 아주 핫한 간호사님이 있는 의무실 같은데 보건실 도서관 항상 있고 애니메이션에. 그리고 체육관, 그 체육관에 꼭 그 잠겨가지고 거기 안에서 뭐, 나는 그리고 일본이 부러운 게 뭐냐면 저기 저 수영 할 수 있는 거. 난 저거 되게 부러워. 학교 다니면서 그 수영은 좀 필수 아닌가. 일본은 또 섬나라라 그런지 몰라도 수영 좀 배워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건 좀 부럽더라. 쓰나미 때문에 필수가 됐어요. 나도 그 우리 딸한테 가르치고 싶은 스포츠 중에 하나가, 스포츠는 아니고 운동 중에 하나가 수영. 수영 좀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인데 꼭 나무로 되고 이렇게 오래돼 있어야 돼. 그리고 주인공이 굉장히 슬픈 사연으로 여기 앉아가지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는 하염없이 안 오고 눈은 비는 또 하염없이 내리고, 그래서 비 내리는 이 상황에서 남자 주인공이 저기 앉아가지고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고 앉아있어. 근데 어디선가 우산을 쓰고 이쁜 여자가 와가지고 딱 어, 그 시기 어, 클리셰. 영국풍으로 입소문 난 유명 빵집이래. 입구부터 소품 메뉴판까지 한글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브링레인이 무슨 말이에요? 잠시만 여쭤볼게요. 직원도 몰라. 브링레인은 영국의 길바닥 볕돌 같은 빵이란 뜻. 옛 중세 유럽 돌바닥 바닥 보면 여러가지 모양의 돌들이 모래와 함께 바닥에 깔려있는데 그 모양을 빵으로 형상한 거잖아. 야 임마 찾아보고 씹으려. 그냥 베이글로 유명한 가게가 두 개가 있는 곳이라 유명한 거리 이름이. 왜 찾아보니? 이렇게 맘대로 써놓으면 너, 너처럼 알아서 써주는데. 요즘 핑크도 어, 쉽지 않습니다. AI 지산준 디스랩이래. 요즘 유튜브에서 핫한 지산준 민짤방 보기로 대박을 쳤지. 대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네가 했던 과거의 업적. 지금은 그저 옛말이 된 옛날 이야기. 어제 봤던 밈짤방 또 보여주고 오늘 봤던 밈짤방 또 보여주고 재미없고 진부한 네 방송 누가 볼까 걱정되는 중. 아파. 네가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네가 웃는 걸 보면서 웃는 거야. 네가 웃는 게 아니라 네가 웃는 걸 보면서 웃는 거야. 네가 밈짤방 보기로 성공한 건 운이 좋았기 때문이야. 진짜 실력은 없고 재미도 없는 네가 그저 운 좋게 성공한 거야. 와 이거 어 아픈데. 와 이 이모셔널 데미지. 어 와 이거 누구 욕할 수도 없는 게 이게 AI가 나한테 그렇게 한 거라 그냥 야발려나 하는 것보다 더 아프네요. 나는 분명히 지금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뭐라 하나. AI인 척 지가 쓴 거 아니냐고? 어 그럴 수도 있겠네. 어 너 경고. 어 너 경고. 100% 정품 삼성 2TB SD카드. 가격이 2TB인데 $0.6? 와, 삼성이 아니고 산성이야, 산성. 산성 프로, 산성이야, 산성. 100% 산성 정품 마이크로. 2TB가 아니고 2기가짜리 아니야? 그러니까. 한 놈만 걸려라 아니야. 아 이제 저 농자만 봐도 이제 이상해졌어. 농자가 농수산이래. 야야야야 조심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저 원래 포신 움직일 때는 거기 하면 안 돼 임마. 닉네임을 잘 지어야 되는 이유. 아무리 M생백수님이라고 해도 쉬지 않고 아라드와 천기를 돌아다녔으니 힘드실 만도 하죠. 아니 본인이 저렇게 만든 거잖아. 어우 경찰 아저씨 유쾌하네. 아 열받네. 아 열받게 잘하네. 아 계열받게 잘하시네. 내 친구 이혼했대. 나보고 결혼 좋다고 빨리 하라고 후회 안 한다고 하는지 4년 만에 이혼했대. 아 얼마나 좋으면 투발 하려고 이혼했대. 아 결혼이 좋다고 했지 이혼 안 한다고 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어서 한 번 더 했나 보죠. 유부남의 일상 재편집. 딱 한 시간 반 동안 열심히 밈 딱 보고 가족끼리 어딜 나가기로 해서 뭐야. 퀘스트 업데이트 유부남의 일상. 아니 여러분 솔직히 집에서 게임만 하고 싶은 날이 있는 거 잘못됐어? 내가 뭐 맨날 집에만 있겠다는 게 아니라, 아니 들어봐, 가족을 위한 날도 있고 나만을 위한 날이 있는 거 뭐 뭐야.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싶은데. 한숨 쉬었어. 샐러드 더 슬레이어. 아니 이거 물이 흘러가지고. 아니 물 흘러. 스피치 인크리스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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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물 닦는다고 물 닦는다고. 아 진짜. That ain't no game, nigga. That's life. 아 잘하셨다. 어, 아 이거 저기 내가 나중에 또 해야겠네. 아 너무 잘하셨네. 따봉 감사합니다. 저거를 내가 쇼츠로 만들었잖아. 그리고 그 저녁에 그날 당일에 갑자기 내 멱살을 잡는 거야. 우리 와이프가 나 봤다 너가 올린 걸 다 봤다고 하면서. 근데 진짜 못 들었나 봐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자 이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요즘 좀 뭐랄까 와이트는 안 돼. 아무튼 와이트는 이제 뭔가 취업하는 곳인가 봐. 떨어지는 것도 계속 떨어지니까 중독되네요. 이번에는 혹시 붙으면 어쩌지? 긴장하게 됐네. 맨날 떨어지면 이제 계속 내가 그 휴식 아티스트도 있을 수 있는데 붙으면 일해야 되니까 오히려 이 상황이 나을 수도. 아 붙었어. 아 제길 일해야 돼?